올해 배추와 무농사의 풍년으로 가격이 내렸습니다. 양념류 가격이 약간 올라 올 김장 비용은 예년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산학연 공조로 첨단 산업 육성에 나설 전북 연구개발 특구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농생명과 탄소산업 특화 발전이 기대됩니다. 김장김치와 연탄 나누기 자원봉사 활동이 이곳저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마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준미 씨 뉴스투데이입니다. 벼농사와 마찬가지로 올해는 무와 배추 등 김장채소 농사도 풍년입니다. 무와 배추 가격은 내렸지만 양념류 가격이 오르면서 김장 비용은 예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령 기자입니다. 김장채소 주산지인 부안 줄포. 무 이파리가 짙푸른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가을 가뭄 속에서도 큼직큼직하게 여물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김장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수확량이 증가했어요. 예년에 한 8개 나올 것 같으면 올해는 한 10개 정도 나왔어요. 상당히 지금 올해는 대풍이에요. 무뿐 아니라 배추도 작황이 좋습니다. 가끔 내린 가을비와 양호한 일조량으로 예년을 훨씬 웃도는 수확량을 기록해 20% 정도 가격이 내려간 채 첫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예년에는 포기당 한 1,500원 정도는 갔었는데 금년에는 지금 한 포기당 1,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더라도 무와 배추는 생산량 증가로 낮은 가격대를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무와 배추 가격은 적잖이 내렸지만 양념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반적인 김장 비용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양파는 수확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를 해서 가격이 높이 좀 상승된 부분이고요. 대파는 기후가 가물어서. 마늘과 생강, 새우젓 등 부재료 가격도 올라 4인 가족용 배추 20포기를 기준으로 전체 김장 비용은 18만 5천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3,0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올해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장김치 나눔의 현장, 이경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길게 늘어선 선반마다 절인 배추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빨간 양념을 고르게 바르는 주부들의 손놀림은 빨라지고 먹기 좋게 담아내면 다가올 겨울이 벌써부터 넉넉해집니다. 몸은 고단하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해다 갖다 드리면 어르신들한테 저희들이 더 기쁨을 막 두 배, 세 배 받고 와요. 항상 할 땐 좀 힘들어도. 4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사흘간 준비한 3,000포기의 김장김치. 홀로 사시는 어른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300곳에 직접 전달하며 온기를 더했습니다. 좋죠. 감사하죠. 잘 나갔다죠.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연탄 나눔도 시작됐습니다. 수능 시험으로 임시 공휴일을 맞은 고등학생들도 봉사에 나서 집안까지 연탄을 직접 배달합니다. 전라북도의 에너지 빈곤층은 1만여 가구. 하지만 올해 연탄 기부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면 4분의 1밖에 저희가 기부를 받지 못한 상태인데요. 이 정도로 저희 기부가 받지 못하면 에너지 빈곤층 연탄 세대들이 추위에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겨울을 앞두고 시작된 나눔 행렬. 따뜻한 마음이 모여 이웃들에게 외롭지 않은 겨울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현 유성엽 의원이 농어촌 선거구를 지키기 위한 철야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농어촌 지방주권지키기 모임 소속인 이들은 국회 본관 당대표실을 점거하고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방주권지키기 모임은 문재인 대표가 호남의 농어촌 선거구를 절대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때까지 점거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제주 신공항 건설이 새만금 신공항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제주 신공항이 오는 2025년 개항할 경우 제주를 오가는 항공 수요가 전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새만금 신공항 건설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이미 조사한 도내 항공 여객 수요 역시 오는 2022년 129만 명, 2025년 190만 명,
2030년 401만 명으로 급증해 항공 수요는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대체로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수능에 도내에서는 2만 1,300여 명이 응시했으며 수시 합격 등으로 10%가량의 결시제가 발생해 지난해보다 결시율이 다소 높았습니다. 이번 수능에 도내에서는 14살 최모 양이 최연소로 65살 최모 씨가 최고령으로 시험을 치러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2016학년도 수능이 마무리되면서 전북교육청이 정시 지원 활동에 나섭니다. 전북교육청은 다음 달 10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정시 전략에 대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며 수시 지원자들을 위한 모의 면접 캠프도 오는 14일 진행됩니다. 시험은 끝났지만 이제 수험생들은 결과에 대한 부담에 짓눌릴 수 있습니다. 치료가 쉽지 않은 이른바 고3병인데 방치하다가는 정말 큰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과 레저 강동엽 기자입니다. 시험장을 나서는 수험생들의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시험이 끝났다는 해방감에 앞서 이미 결과에 대한 걱정이 시작된 겁니다. 날씨는 예년보다 포근했다지만 자잘한 실수며 좀 더 잘할 거라는 후회에 마음이 차갑습니다. 훨씬 더 긴장돼서 실력 발휘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좀 잘 볼 거라고 막 기대를 하고 봤는데 못 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좀 낙담 같은 걸 한 것 같아요. 결과에 대한 이런 압박은 낙담과 허탈감, 좌절감 등으로 이어져 방황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식욕 부진과 불면증 같은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과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정신적 충격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식욕이라든가 수면 또 어떤 신체적인 어떤 증상을 심하게 호소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다른 정신적인 그런 심한 변화를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심리 변화에 최근 수능 이후 전문가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능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며 관심을 갖고 다독이고 보듬어주는 것이 이른바 고3병에는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이전에 부모님 기대에 맞춰서 했던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본인이 진짜 하고 싶고 자기의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아이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새로운 목표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이 이제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창업을 맛보다란 주제로 전주대에서 열린 2015 청년 창업 한마당 투어에서 창업 특강과 창업 동아리 학생들의 시제품 체험 행사, 창업 상담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의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업과 연구소, 대학이 함께 첨단 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연구개발 특구가 전북에서도 출범했습니다. 대전, 대구 등에 이어서 전국 다섯 번째로 전라북도는 농생명과 탄소, 복합 소재 부품의 메카로 키운다는 목표입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전북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된 곳은 전주와 완주, 정읍 3개 지역 16.3제곱킬로미터입니다.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출범하는 전북 연구개발 특구는 지역별로 전주는 사업화 촉진지구, 완주는 융복합 소재 부품, 정읍은 농생명 융합 거점으로 각각 특화한 연구개발이 육성 지원됩니다. 전국의 연구개발, 명량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농생명과 탄소산업의 새로운 과학산업의 혁명을 일으켜왔고 일으킬 것이다. 특군에 집주한 연구소 기업과 첨단 기술 기업은 3년간 법인세 감면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은 물론 1,200억 원이 조성된 연구개발 특구 펀드와 탄소 펀드 등을 통해 해마다 100억 원 이상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출범과 동시에 농업용 드론과 방사선 의약품,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3개 기업이 연구소 기업으로 지정되는데 전라북도는 향후 15년간 이런 기업들을 300개로 늘리고 2만 명을 고용하는 경제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앞서 특구로 지정된 대구의 경우 3년 만에 입주 기업이 2배 넘게 증가하고 종업원 수도 1.5배 느는 등 실현 가능한 목표라는 분석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1호 연구소 기업은 지금 시가총액 1조 원을 넘어가는 그러한 대단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전라북도가 연구개발 특구를 출범을 계기로 낙후된 농도의 이미지를 탈피해 첨단 과학기술 도시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 국토정보공사가 혁신도시의 산하연구원 건립을 추진합니다. 국토정보공사는 공간정보연구원 인력 59명이 서울에 잔류하고 있다는 지난 9월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이단 다음 달 중에 혁신도시 내 건물을 임차해 연구원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본사 부근에 공간정보연구원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이르면 내년 초에 연구원이 착공될 전망입니다. 환경단체가 백석재 병원 건립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전북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군산시와 전북대 산하협력단이 작성한 백석재 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은 멸종위기 중의 서식 현황과 보전 대책이 부실하거나 거짓 작성돼 새만금 지방환경청의 규정에 따라 평가서를 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운동 군산시가 생태적 가치가 높은 백석재만을 고집하기보다 다른 대체 부지를 찾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살 정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으로 3억 1,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인터넷에서 건강보조제를 항암제로 속여 팔아 500명에게서 3억 8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정 씨가 말기 암 환자를 노린 데다 피해가 많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읍과 부안, 고창이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해온 서남권 추모공원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난로와 화덕의 제작 전문가들이 모여 기량을 겨루는 2015 나는 난로다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군 소식 이종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착공해 준공된 서남권 추모공원은 경읍시 감곡면 4만여 제곱미터에 들어섰습니다. 화장로 3기의 화장장을 비롯해 봉안당과 자연장지, 그리고 유족들을 위한 최신 시설도 갖췄습니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서남권 추모공원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시설로 조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을 24만 서남권 주민들이 이용해서 새로운 장례 문화를 창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효율 화목난로와 화덕 경연대회인 2015 나는 난로다 행사가 오늘부터 완주군청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화목난로와 화덕 제작 전문가 등 30팀이 참가해 효율성과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한 최고의 난로를 선정하게 되며 대장간 시연과 군밤 죽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펼쳐집니다. 지구도 지키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행사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오셔서 즐기시길 바랍니다. 남원시가 올해부터 대표 관광상품으로 공연한 창극 광활루 연가 연려춘향이 6개월에 걸쳐 24차례 공연을 마무리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광활루원 수상무대에서 펼쳐진 창극 연려춘향은 올해 만여 명의 관객이 관람하는 등 지난 3년 동안 누적 관객 수가 3만 명을 돌파하며 남원의 대표 공연으로 떠올랐습니다. 장수군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본부가 지원한 러브하우스 3호점이 장계면 풍저마을에 세워졌습니다. 지난 7월 낡은 집이 무너져 마을회관에서 생활하던 다문화 가정이 이번 러브하우스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종유입니다. 부안군은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단풍이 이번 주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고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내변산 탐방지원센터부터 선녀탕, 직소보, 복래계곡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주변의 단풍이 수채화를 그린 듯 아름다운 모습이라며 가족과 함께 단풍을 즐기며 걷기 좋은 코스라고 소개했습니다. 군산시와 군산대학교가 국내 최초로 생선초밥 200m 만들기에 도전해 한국 기네스 인증을 받았습니다. 군산 근대수산교육 100주년을 기념한 이번 기네스 도전은 대학생과 수산인 200명이 참여해 생선초밥 200m를 만들고 군산이 서해수산의 거점 도시임을 대내외에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K리그 클래식 통산 4회 우승을 달성한 프로축구 전북현대모터스는 21일 성남과 마지막 홈경기에서 정규리그 우승 세레모니를 하기로 하고 4만 관중을 모으기 위한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동국, 이근호, 한규원 등 선수단은 전북도청과 전주시, 농촌진흥청 등 기관과 대학가를 돌며 축구 클리닉과 사인회를 열며 관심과 참여를 모으고 있습니다. 도내 주거 취약 지역을 개선하는 새뜰 마을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전주 팔복동 공단 배후 지역과 익산 KTX 역사 주변 지구에 오는 2018년까지 134억 원을 들여 주택과 도로, 상하수도 등인 생활환경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뜰 마을은 마을을 새롭게 정비해 희망을 가꾼다는 의미로 지역 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한 일자리와 주민소득 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완주 동학 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제121주년 기념대회가 동학 농민혁명 3내 봉기 역사광장에서 열려 학생과 시민들은 농민군의 발자취를 따라 옛 한양길을 걸으며 혁명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완주 3내는 1892년 11월 동학교도 수천 명이 교조 신원운동을 벌인 곳이자 동학 농민혁명 2차 봉기 중심지 역할을 한 지역입니다.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위원들을 중복 선임해 부실 운영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허남주 도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9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2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이 256명, 4개 이상도 33명이었습니다. 위원회 겹치기 참여는 부실 운영을 야기한다며 대대적인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군산시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김장철 채소 잔재물과 낙엽 쓰레기를 무상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김장 이후 다량으로 발생하는 배추와 무청 등의 채소 잔재물을 처리 비용 없이 무상으로 수거하고 가로변 낙엽 쓰레기도 함께 수거해 청결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수거 처리 기간에 시민들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군산 월명체육관이 다음 주부터 내년 4월까지 전면적인 개보수 공사에 들어갑니다. 군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공공체육시설 지원 대상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국비 36억 원을 지원받아 노후한 월명체육관을 현대식으로 개보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이 기간에는 프로농구 3경기 외에는 다른 체육대회나 기념행사가 열리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원시가 농촌지역 주민들의 식수원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무전원 자동소독약 투입기를 소규모 수도시설 25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남원시가 올해 1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자동소독약 투입기는 취수 탱크로 공급되는 급수량에 따라 정확한 양의 소독약이 투입돼 안정적인 수원 확보와 각종 수인성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함께 민주 60년이란 주제로 창당 60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을 도의회 1층에서 내일까지 개최합니다. 사진전에서는 내일 197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효창공원 유세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공 청문회 모습 등 역사 속 인물과 사건을 담은 사진 100여 점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바리톤 김동규와 함께하는 음악회가 오늘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무료로 펼쳐집니다. 오케스트라와 발레 등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오색 가을 행복 콘서트가 오늘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익산 시립풍물단이 오늘 익산 예술의 전당 분관에서 7번째 정기 공연을 갖습니다. 한옥마을 아트홀이 오는 22일까지 청소년 문제를 다룬 연극 비그치고 무지개 뜨다를 무대에 올립니다. 현대사진 미디어 연구소가 미얀마에서 촬영한 작품을 여명 카메라 박물관에서 전시합니다. 제3회 익산 금강 억새축제가 오늘부터 4일간 용안면 금강 생태하천 억새단지 일대에서 열립니다. 완주군 전환기술 전람회인 나는 난로다 행사가 오늘부터 15일까지 완주 로컬 에너지 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전주시가 내일 노송광장에서
바이전주 우수상품 홍보 판매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주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축제가 오늘과 내일 덕진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고산 인심농산물축제가 오늘부터 4일간 완주군 고산 전통시장에서 열립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40mm이며 일부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6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